8월 내가 2002년도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2002년도에 2001년도에 인증을 받았어요. 무능학 인증을? 네, 무능학 인증 받아가지고. 아, 대파? 네, 대파를 저 하나로 클럽이라고. 아, 예, 그렇죠. 예. 농업중앙에서. 아, 우리나라에서 그 농산물 백화점 중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예, 예, 예. 그래, 거기서 들어간 게 내가 여기서 한 2,000평 정도 되는 거를 들어가면은 그렇게 떨어져야 다른 사람 바로 팔을 받고 그랬어요. 아, 같이, 아. 같이 갖다 놔도 내 파가 팔려야 그 파가 팔려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저 무능약 팔아오르기 대중의 인지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당시는 파에 대해서들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 파라고 그랬어요. 파농사. 네, 왜냐면은 지금도 그 60대, 70대 그 아주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무농약 팔아면 고질 안 들어요. 파는 절대 농약 안 치고는 못한다. 아. 근데 거기서는 탈마도 검사를 하거든요. 아, 그렇지. 네, 거기서 그래서부터 내가 거기 6년 동안을 거기 됐어요. 아. 그래서 거기 전국에서 그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농산물이 거기만 한번 들어가도 원육된 거예요. 그렇죠. 헤나베트예요, 그렇지. 네, 워낙 들어가기가 좋은 물건만 들어오고 들어오기가 힘들으니까. 그런데 나는 물건이 떨어지면 나중에 또 물건이 나오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받아줬어요. 아. 왜 그랬느냐면은 같은 팔에도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충 늘어지는데 파가 이게 저온 작물이거든요. 저온 작물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팔을 이제 하우스에다 심어놓고서 하우스에 되면은 고온 장애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키만 크고 이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팔을 지금 저기 저 이 창 열어놓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이 층간까지 올려요. 여기까지? 아, 이거를? 반짝 올려놓으면 노지가 되거든요. 아, 그럼 언제 올리는 거예요, 그거? 아, 그거는 저기 할 때는, 봄에는 그냥 이렇게 키울 때 저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커가지고, 여름 같으면은 다시 올려놓고 하고. 아,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까지? 네, 저까지 말아 올리고. 그럼 완전 노지가 돼버리는 거네? 네, 거기 가서 말아 올리고 딱 붙잡아 놓고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멀칭을 하는데 나는 멀칭을 안 하고 그거를 두 번, 세 번 매줘요. 풀? 네, 그 호미로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흰 부분이 연백구라고 그러거든요. 아, 아, 아. 그래, 그 연백구를 길수록에 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기다 키우니까 거기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들은 파가 짧고 이렇게 들어봐도 흔들어도 이게 안 꺾어지거든. 아. 근데 옆에다가 갖다 주는 건 거기서 한 70cm, 80cm 요 면적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루에 500단, 600단 풀리는데. 아. 그래,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뭐 거길 들어오려고 국회의원 뺀 거, 거기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어. 들어와서 한번 갖다 놓잖아. 갖다 놓으면 그것이가, 내 파 팔릴 동안 안 나가요. 내가 계속 나가는 날은 그건 어떤 거는 그냥 못해가지고 누울해가지고서 그냥 거기서는 권장을 안 해거든. 판매원들이 그냥 갖다 놓고서 떨어지는 대로만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밑에서는 올라간 지가 벌써 며칠 됐는데 연락을 한다고 이제 와 보면은 밑에 높은 사람이 와서 내려다보면은 가서 보면 파가 누런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치워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갈 때는 그 파들이 팔리더라고. 아, 그런데 아. 내가 계속 들어가면 그 파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내 물건은 언제 그 걔들이 환영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팔을 언제까지 지금까지 납품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6년도 8년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내는 그 거기까지 배달을 해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농법인이라고 친환경만 취급하는 여기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가져가요. 아, 가져가는 바람에 거기 배달을 내가 맨날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걔들이 가져가서 그래서 걔들이 가져가는데 이제 걔들도 우리 파가 이제 모자르니까 산 뭐 양평처럼 돼서도 가져잖아요. 그 걔들이 가져오는데 우리 파가 팔려야 또 그거 다른 파도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가지고서 유기농까지 다 됐거든요. 그럼 무농약 횟수가 지금 몇 회요? 지금 13년째. 13년째. 네. 그러니까 무농약이 먼저네. 파농사 지금 이제 무농약으로 벌써 12, 13년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무농약을 갖다가 파농사가 해서 농약 안 치면 안 된다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거기다가 이제 그 선충
천적 같은 걸 갖다 놓고 다른 건 저 이렇게 이 교육받으러 다니면서 보니까 그건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뭐 저 은행잎 같은 거 뭐 자른 거 옆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이제 뿌리고 저기 그러니까 이게 농약을 안 치니까 땅이 저 살아나니까 일만한 거는 병이 안 오고 아, 농약 안 치니까 예, 어. 예. 그래서 그런데 되게 이제 그 파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자리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나다고 막 그 막 그게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떠세요, 선생님?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걸 저기했죠. 처음에 한 모를 트레이판에다가 한 300판 부어놨는데 그게 그냥 선충이 와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스스리 죽길래 그게 가서 선충인지 치면 몰랐죠. 그래가지고서 저 수원 아 트레이에서 선충이 했어? 예, 그것도 선충. 아 거기서도. 예, 그래가지고서 그 300평 300판에서 한 50판도 안 남고 전부 그냥 다 버리다시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저기도 수원의 농사 그쪽 농진청 예 거기 가서 검사를 이렇게 선충이냐 우리 동네 그 현미경기로 보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바글바글하더라 바글바글해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처방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약도 하고 나중에는 그게시가 너무 고가 약이고 우리한테는 그게시가 부담이 되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게 친환경 할 때는 다른 거 뭐 사다 묻자고 하니까 돈은 조금 더 받아도 별게 아니더라고 별게 수익성은 아, 네. 그런데 저도 저 그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을 해서 뭐 선충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그 저 뭐 은행잎 같은 거 은행잎을 네, 갖다가 엽기 같은 거 어떻게 엽기 그런 거를 갖다 하죠. 지금도 저기 이제 가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내가 그 여기 저기 해놓은 것이 도라무토기 한 7, 8개 돼요. 아, 거기다가 그러면 은행잎하고 또 엽기하고 엽기 그런 또. 걸 해가지고서 그 한 대 우려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우렸어요? 그걸 갖다가 넣고서 통 속에다가 예, 통 속에 넣고 이제 막 은행잎은 파란 거 따다가 아 파란 것도 있고 그 저 또 은행까지도 그냥 은행까지도 예, 싸잡아가지고 한때는 또 이렇게 저 태풍 지나가니 그냥 은행이 결실되기 전에 그냥 그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니까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저 통속에 넣고 예, 보다 모르는 거예요. 통속에 넣고 그 통속에 넣고서 이제 그 물? 아 그럼요 물을 넣어야죠. 물 넣고 그거. 또 뭐 예, 그래가지고서 또 흙도 넣어 저 부엽도 넣고 넣고 예. 그러니까 은행잎을 넣고 물 넣고 부엽수 넣으신 누신 거네. 예. 예를 들어 은행잎 액비를 만드셨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엽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도 엽기도 같이 물에다 넣고 똑같이 부어서 예. 넣고 예, 예. 그래, 그래가지고 되는 게 그런 게 안 생기더라.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은행 그 만든 거 엽기 만든 거 예. 그거 갖다가 어떻게 썼어요? 그거를 저 처음에는 실패도 했죠. 처음에는 저이 진딧물이 짜고 왔을 때 진딧물이 왔는데. 물을 심고서 보니까 진딧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목초액하고 식초하고 또 중국산 마늘하고 그리고 청양고추하고 네 가지를 한 3개월 동안 숙성시키고서 그리고 고추 막 갈고 마늘도 갈아가지고 예, 그래서, 갈아가지고 식초 목초 예, 예. 그냥 짬뽕 해가지고 예, 짬뽕 해가지고 그걸 한 3개월 있다가 쓰는데 그거를 기둥령 이름만 들었지 몇 프로 준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 생각하니까 한 50배를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꼬갱이가 다 타더라 그냥 속잎이 다 타버려. 예. 그래서 이제 무관양 그 타가지고서 그게 가을 농사도 또 그것도 실패도 해봤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그 파 같은 경우에 은행을 갖다 어떻게 뿌리신 거예요? 은행을 거기다 뿌리고 그리고 그 고추하고 저기 마늘 한 거, 그것까지 한 대 섞어가지고서. 그럼 몇 배 정도? 그거, 저기 해보니까 한 200배 내지 한 250배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에 타가지고 그냥 뿌린 예, 거예요? 타가지고, 예, 뿌려가지고 저게 이렇게 그게. 선충이 없어져? 예, 선충도 없고 깨끗하게 돼요, 그때서. 아, 그러면은 선충이 그거 몇 번 뿌린 걸로 잡힌 거야? 그래, 우선 저 그거를 수시로 뿌려주는 거죠. 가끔마다. 예. 그럼 죽이는 간격은? 간격은 처음에 이제 심고서
심기 전에 좀 트레이에 이제 씨앗 심고서 예 지금 해주고 또 그래고 정식하고서 정식하기 전에 또 한번 뿌려줘야죠. 그럼 뿌려줄 때 물 주는 것 포함해서 그냥 물 주는 심 잡고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그, 아니면 여기는 물 저기, 말고 별도로 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저기 있어요. 저희는 여기 배관 타서 저기서 모다에서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서 물 타게 되면은 그냥 나가요. 그렇지 않고 심을 때는 심고 나서는 따로 별도로 다 그것만 한 200 내지 250 해가지고 위에다가 또 준다고. 아, 네. 그러니까 저기 같은 건 선충이 없어져. 예, 네. 그 자리도? 예, 네, 그 자리도 없어져요. 네. 그러면 은행 때문에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행도 그렇고 지가 볼 때는 그 청양고추나 그 중산 마늘이 그게 씨가 그 역할을 하는 아 식초목재다 우리 은행 거 3개월 동안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은행도 좀 넣고 예. 어? 또 저기 막 엿기도 넣고 예. 그래가지고 한 250배 쳤더니만 수시로 쳐주면은 예. 그냥 그래서 뭐 그건 안 생겨요. 안 생겨. 예. 그 자리도 안 생겨. 선수도 안 생겨.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써오신 지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때 당시 벌써 2002년도에 1년도에 실패하고서 이제 그곳서부터 이제 되더라고요.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2002년도에 이제 또 가서 선충약도 이제 그 제약해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 사주는데 너무 우리한테는 부담이 돼서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조영상 대표님이 그때 기획하시는 거, 뭐 저기 조한규 선생님 그때는 지진님들도 그 배웠던 거 그런 거를 저기 해가지고서 해보니까 아 그게 시가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농약 파 한 12년 차 좀 오면서 지금 선충 문제나 고자리 문제는 거의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마들도 그렇지만은 이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아직 약 한 번도 안 쳤어요. 그것도 안 하고 지금 그래서 저기 그, 저 끈끈이 저거 갖다 놨는데 이제서 조금 날파리 생기는데 이제 그래서는 이번에는 이제 저기 그 저걸 만들어 놓은 거 뭐 유화제 자담 오일 예 자담 오일 만들어 놓은 거 저기 지금 몇 통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자담은 저 현재 선생님하고 장모반 같이 다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해고 장모 여기 안양시에선 무농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안양시에서 안양시에서고 안양시에서 그럼 농민이 몇 명인데? 안양시에서 있기는 한 100여 명 넘죠. 아, 그 중에 문호양이 선생님 혼자요? 네. 아, 그렇구나. 거기서 처음엔 5명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다 처음엔 취소된 사람이 있고, 자기 또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 그 파 같은 경우에 또 정식해놓고 뿌리가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생님, 그런 그때는 처음엔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서 네. 그걸 잡질 못하고서 그냥 뽑아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아, 지금은 뭐. 거의 100% 다 살아? 100%라고 덜어 생기는 건 있는데 그걸 신경 그렇게 안 써요. 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파 맨 처음에 트레이에서 치약에서 나중에 키워가지고 정식 들어가서 이제 그게 거의 1년 작기잖아요 파가. 아 파가 이제 거기서 모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1년을 볼 때는 여기서는 하우스 때문에 그 다른 작물 때문에 그래 1년 동안은 안 하고 두 작기를 하려면 봄까지는 가겠어요. 아, 그렇게 네. 계속. 왜냐면은 지금 2월 달에나 1월 달에 파종해가지고서 2월 말경에 나가든지 3월 초에 나가가지고서 아, 그렇게 되면은 그건 7, 8월에 가서 뽑거든요. 아, 그 파만 이 작기가 가능합니까? 이 기작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면은 뭐 길르는 기간이 아, 뭐를 따로 길러서 예, 하기 따로 때문에. 길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 같은 경우에 파만 전업을 한다면 예. 이거 제대로 좀 이거 뭐 납품하고 막 그런다면 짭짭짭짭짭짤해요? 근데 파가 그 대신 저기는 편하긴 한데 작긴 한데 수익성은 다른 거 이 과체류는 못해요. 아 과체류는 못하다? 예, 그래서 파들을 꺼려한다? 깊이 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지금 선충도 발생이 안 되고 고자리도 발생이 안 되고 네. 뭐 뿌리 썩음도 별로 안 생기고 네. 그럼 뭐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네. 뭐 농약이라는 건 별로 들어가지 않나요? 아 네. 그래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39년생 75세 와 근데 아주 쟁쟁하시네요. 어디 이제 건강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먼저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 아, 그래서 그럼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신 거예요, 현재까지? 지금 막내가 43살인데, 70년. 나타내서부터 지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 그전엔 보르크장에 가다, 그때 어. 보르크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어, 어. 그래, 거기가 허가가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그 보르크장 한 1000평 되는 거 놀릴 수 있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어? 상추 심기 시작한 것이가, 오늘 내일인 거죠. 40, 한 2년 된 거네요? 예.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게 맨 처음부터 짓기 시작하신 농사가 뭡니까? 처음엔 상추였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상추 짓다가, 거기서는, 구로동에서 내가 시작, 서울 구로동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나는 그 상추를 하니까, 그 낙가마들이 잘 가져갔어요. 낙가마가 뭐요? 낙가마가 이제, 중간 도매지 말하자면, 오토바이 같은 거, 부르마 같은 거. 아, 식당에 납품하는 분들? 식당에 누가 하고, 조그만 구멍 가게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오전 거 타는 거는 다 근지 나가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 나가는 거는 오후에 따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물건도 저 상추 같은 것도 따게 되면은 이슬이 있고 나쁜데 고개시가 그때 당시는 상추꿈도 좋고 그러니까 물을 줘가지고 따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한 20짝까지 따요. 20짝, 20박스? 예, 20박스. 상추를? 4kg짜리, 4kg짜리 20박스까지 따는데 예, 그렇게 해서 따는 게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또 오전 거는 다 돌리다시피 해요. 나가도 나머지는 저기 시장이다 가면은 어떤 때 시장도 안 가요. 거기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시 근교 농업을 하셨네. 예예.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농지가 택지화 되다 보니까 나까지 밀려내려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로를 해야겠죠. 여기는 몇 년 된 거예요, 땅에서? 여기 지금 80년도 80 2년도에 내려왔어요. 그럼 거기 이 땅에서 20년 경작하신 거네. 예. 그럼 그때도 20년이 넘지요. 30년이. 아, 30년. 예. 아, 30년인가. 예, 여기서. 아, 31년 정도 한 땅에서 그때도 하우스였었어요? 아, 그때는 2년 동안은 노지를 해다가 하우스 짓고 3타우스 했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나는 바람에 여기서 내가 지금 15,000평을 했었는데. 여기서. 예. 아. 그런데 그저 고속도로 지금 여기. 아, 인터체인지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요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 2,000평. 2,000평. 네. 그러면 저 지금까지 그럼 상추를 비롯해서 뭐뭐 하신 거예요? 상추, 고추, 예. 토마토, 그리고 이제 옆에 시금, 진저, 중간류. 파는? 파, 대파. 대파. 그럼 선생님 지금 현재 하우스 안에서 이제 파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사를 시금치, 뭐 상추, 토마토,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선생님 입맛에 딱 맞는 게 뭐예요? 어느 농사가? 제일 쉬운 거는 상추 농사인데, 상추 농사는 인건비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아.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가, 그 사람들을 잡아, 저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추 농사를 또 해야 돼요. 아, 상추는 누구나 다 먹으니까, 그지? 다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토마토만 하면은 뭐 사흘에 한 번도 쓰고 이틀에 한 번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들 가면은 계속하는 일거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 계속 하려고 해도 이런 데 안 오거든. 아. 그런 게 천사 할 수 없이 이 상추 농사를 하는 상추를 끼고 가야 되네. 예. 그게 상추가 어떤 때는 그냥 그 따는 풀값도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외부의 인건비를 일할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항상 일거리를 또 유지하는 게 또 농사꾼의 일이 되네. 예. 매출과 관계없이. 예. 아, 그래서 그때가 그냥 그 상추가 한 짝에 뭐 2,000원, 3,000원 나오면은 지금 3,000원 나와도 적자예요. 예. 그래놔서 지금도 노인네들이 70대, 80대 노인네들이 나오는 것만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분들 밥을 어떻게 줘요? 아, 점심 주고. 점심 해주세요? 시켜줘. 아, 점심 여기서 해먹죠.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 해줘? 아니, 안 시키고 간 적은 하고. 아, 지금 할머니는 연세가 어떠세요? 71세. 정정하세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선생님, 한 가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귀농을 많이 한다 그래요. 네. 선생님은 농사의 대선배인데, 귀농 희망 있어요? 어때요? 나는, 이제 이거 끝나면 그만이지만. 나는 아키도 농사가 전망 있다고 봐요. 아, 어떤 면에서? 이게 씨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 쪼개는데 예. 자기 노역만 하면은 얼마든지 여기서는 이게 아키도 발전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사가 그래도 도시 직장보다 낫다? 예, 돈도 더 많이 벌고? 돈도 저기지만은 제일 자기가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죠. 아, 시간? 예, 왜냐면 직장이 댕기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이익장에도 마음대로 못 가지 이 추상 나도 마음대로 못 가지 이거는 뭐 자기 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어,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직장 다녀봐요. 요즘에 뭐 한 달에 200만원, 250만원 그걸 부르잖아요. 근데 농사는 그것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농사는 뭐 어떤 때 그것이 안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는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농사가 난 젊은 사람들,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되게 난다고 봐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농사 져서 항상 또 돈이 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귀농해서 어떤 작물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 그 지역 따라서 판매가 거기서 뭐가 되나 그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 농작물 뭐 쉬운 농사보다도 그 지역에서 뭐가 잘 되나. 그런데 이거네, 그 지역의 주산지가 뭐냐 토마토다. 그럼 토마토 영농조합 법인 있고 뭐 물류 시설 있고 집합 시설 있고 하면서 거기에 붙어가야 된다 이거 이런. 그렇지, 그거 붙어가야지. 이 농사 짓는 게 판매에다 주력을 해야지. 그냥 뭐 농사 옛날에는 농사만 잘 지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토마토 무농약 농가가 지역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무농약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일반 농산물로 판매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판매처가 없으면은 이거 힘들어요. 아니 예를 들면 무농약이 토마토를 해가지고 일반 출하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그때는 차로 시장 나가는 거죠. 시장? 시장 나가서는 별 대우를 받아요. 대우 받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장을 안 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인터넷 판매로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좀 품질만 괜찮으면 뭐 충분히 가능합니까? 어때요? 아 그거는 거기서 그 신용만 얻으면은, 그거는 뭐, 팔아먹는 데는 그렇게, 저기잖아요. 아, 그래요? 예, 한 번 사먹은 사람이 또 계속 사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현재 2,000여 평 되는 하우스 운영하잖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그, 1년에 순수익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어림 잡아서? 어림 잡아서, 뭐야, 한 5,000~6,000원은 저기한다고. 순수익? 이것도 다 제하고? 네, 그런 2000년. 때도 있고, 또 그거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 근데, 80년도, 90년도 내가 농사 질 때는, 여기서 15,000평 농사 질 때는, 그때가 이래서 좋았었어요. 그때 얼마나 했어요? 그때는, 한 1억 정도 올라갔었다고. 아, 순수익이? 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줄이신 거네요. 이게 줄고, 이제 인건비, 예를 들어서 배추 10년 전에 한 폭이나, 지금 한 폭이나, 똑같이. 네. 그러니까, 농자 제값은 다 올라가고, 농산물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소득이 주는 거죠.